이번에 또 패치가 되면서 새로운 영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제갈량이 네, 여기 등장했어요. 일단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추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표시가 안 되고 있고요. 언제 정식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갈량이 일단 여기 항목에서 영웅 항목에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다는 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후북벌이라는 스킬인데, 이 스킬이 기획이고요. 적군 전체가 액티브 돌격 스킬을 발동할 때 지능을 6에서 20% 약탈을 합니다. 상대의 지능이 높을수록 약탈 비율이 증가하고요. 1통과는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아군 부대장이 액티브 돌격 스킬을 피해를 입히기 전에 72%에서 100% 확률로 힘이 일시적으로 제갈량 현재 지능 수치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다만 힘이 제갈량의 지능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지 않음. 이 친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좀 피곤하지만 방송을 켜봤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이제 액티브랑 돌격을 자주 쓰는 그런 영웅이라면 그리고 지능을 위주로 쓴다면 이게 카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요거에 대한 카운터가 되는 게 이제 샤를이 있겠죠. 샤를이 액티브 발동률이 높여가지고 지능 데미지를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다 노부나가가 있겠죠.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가 이제 액티브 그리고 지능을 쓰고 액티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두 영웅이 좀 카운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웅이 그럼 제갈량이랑 같이 쓸만한 이 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이 영웅 자체가 좀 유틸리티가 있다라고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지능을 많이 약탈을 해주는데 적군 전체에 대해서 지능을 약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3명의 무장에게 대해서 이제 지능이 또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20% 이상의 지능을 약탈을 해가지고 내가 가져온다라는 점은 굉장히 또 높게 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샤를덱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영웅과 같이 쓰면 또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힘을 높여주는 영웅들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을 위주로 쓰는 영웅을 써야겠지만 힘을 높여주는 영웅들, 특히 뭐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힘을 막 증가시켜주죠. 스택이 계속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제갈량이 줄이 힘이 이게 초과되면 이제 효과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가지지 않으면서도 데미지 스킬 데미지 개수가 높은 그런 애들을 같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처드 일단 안 되고 한니발 안 되고요. 한니발 같은 경우에도 힘을 최대 한 턴에 180 올리죠. 90을 증가하는 거를 두 효과를 이용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랑 한조도 있겠죠. 한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힘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건좀 별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킬로 따지자면 자신의 힘을 올려주는 부대장의 힘을 올려주는 저런 거 있죠. 노르반 사석포 이런 건좀 별로겠죠. 그리고 뭐 기병 회전 사격 이런 것도 뭐좀뭐 카운터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좀안 맞다. 요거. 힘을 증가시켜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양손에 가장 추천한 부무기요? 글쎄요. 일단 단검이 가장 잘 맞긴 하죠. TL에선. 나중에 한번 제가 무기 시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예님 거는 좀 이따 좀 봐드리겠고 일단 제갈량 얘기를 마저 하자면 요런 느낌. 힘을 쓰지만 제갈량과 잘 어울리는 영웅을 찾아야겠죠. 일단 돌격이나 액티브 둘다 오케이. 그리고 힘을 써야 되는데 자신의 힘 스택을 올려주지 않는 애들이 좋다라는 점. 이두 개를 좀 같이 고려했을 때 어떤 애들이 좋을까? 일단은 데미지 딜러가 보면은 아 근데 찾아보면 별로 없어. 힘
레오니다스 같은 경우에는 기병 회전 사격을 쓰면 좀 좋은데 기병 회전 사격이랑 조금 안 맞아요. 근데 뭐이 정도야. 쓸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랄? 하랄 좀 괜찮아 보이네요. 하랄. 그리고 혹은 뭐 5성 무장 중에서도 쓴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5성 같은 경우에는 스탯이 조금 낮죠. 스탯이 좀 낮은데 이 제갈량과 같이 쓰게 되면 제갈량의 지능을 온전히 이제 자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5성 영웅도 5성 스킬이 괜찮다면 5성 영웅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프레드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떠오르는 것은 그냥 뭐 한니발이랑 오님 안녕하세요. 한니발이랑 호조만 아니면 나름 뭐 돌아갈 것 같긴 해요. 돌아갈 것 같긴 하다. 이런 점. 요런 점을 이용해서 부대장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돌격 액티브를 위주로 쓰는 영웅이면서 힘 위주의 스탯이어야 한다. 이게 되니까 한니발은 안 되겠죠. 한니발은 패시브와 뭐 이런 패시브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호조도 안 되고 정도가 정말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리차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맞다. 좀 힘이 들어가는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레오니다스, 아누 그리고 살라딘, 피드리 요 정도가 부대장 효과를 받으면서도 데미지가 괜찮게 하랄도 있죠. 하랄까지 정도. 정도 오또 있나요? 뭐 없죠.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 하나를 추가를 한다면 일단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른 뭐 그게 없어. 그냥 상대의 지능을 깠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 영웅이 무력 위주의 영웅이라면 이거에 대한 좀 대응책이 크진 않단 말이죠. 지능을 퍼센티지로 깎아도 원래 이 힘이 높은 영웅들은 지력이 좀 낮기 때문에 지능을 깎아봤자 그 퍼센티지로 얼마 깎이지도 않아. 약탈해봤자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제갈량이란 영웅 자체가 조금 빈틈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지능 높은 애들한테는 정말 카운터 역할을 크게 하지만 오히려 힘이 높은 영웅들한테는 좀큰 의미가 가지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를 가능하면 탱커를 쓰는 게 어떨까. 뭐 대표적으로 알렉산더가 있겠고요. 아니면 콘스탄틴 정도로 해가지고 좀 초반부터 단단하게 버티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레오랑 가누는 좀 쓰기 조금 힘들어요. 제갈량이 스킬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아젠쿠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연소를 묻혀준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기존에 연소 시너지를 확실하게 가져가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안될것 같고 요런 살라딘, 프레드리, 하랄처럼 돌격 스킬을 쓰는 애들한테 좀 접목을 시켜준다면 괜찮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제갈량의 이 지능을 전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얘네한테는 민첩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민첩 혹은 뭐 통찰이었나요? 스탯 이름이 뭐였죠? 아예 스탯을 방어를 주는 거야. 그럼 또 재밌는 조합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갈량이 자신의 지능을 줄 거기 때문에 살라딘이나 프레드리, 하랄한테 그죠? 이런 느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요 정도까지였어요. 요 정도까지였고 뭐 얘네랑 같이 뭐 쓰기에 좋다라는 스킬은 딱히 없고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시리스의 분노였나요? 뭐 아무튼 오시리스 그 힐하고 정화하는 그거 있죠. 뭐 그런 힐 같은 스킬들을 많이 배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적장 반란이라든지 딜과 힐을 동시에 하는 그런 적장 반란 혹은 뭐 프레이아 같은 거를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힐 혹은 딜 지능 쪽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탱커 쪽에서는 뭐 단단하게 하는 뭐 알렉산더를 한다면 뭐 천하무적 같은 거 해주면서 단단하게 가는 식으로 한다면 괜찮겠고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요 정도에 뭐 이제 돌격덱을 쓸 거니까 여기다가 전략 스킬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전략 스킬로 반다리온이 제일 나을라나? 일단 부대장한테 올려줄 거니까 반다리온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제갈량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갈량은 좀 근데 반다리온이 안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애매하다. 제갈량을 진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상대가 먼저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 상대가 액티브를 쓰던가 돌진을 해준가 해가지고 그 스킬을 쓰게 되면 상대에게 이제 디버프를 걸어주는 거죠. 디버프를 걸면서 상대의 지능을 깎고 나는 지능을 얻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템포를 좀 늦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지 않네요. 반다리엄을 갖게 되면 신속에다가 좀 3턴까지의 아군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요거 조금 어렵다. 좀 어렵다. 어떤 게 좋을까요? 아, 어려운데요. 아, 루비님 안녕하세요. 아, 오리진2 내일 낮에 할게요. 내일 낮에. 요즘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송 많이 쉬었어요. 내일부터는 좀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오늘부터긴 한데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일단 제 생각은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보통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덱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철삼각이라 그래가지고 생힐 딜이 완벽하게 이제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갈량은 어찌 보면 좀 선덕이랑 비슷하죠. 선덕 같은 좀 유틸성 영웅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탱이나 힐 자리에서 쓰게 되는데 그럼 그만큼 유지력이 조금 애매해진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아니면 뭐 알라딘 버리고 연소를 부활시킨다. 뭐덱 하나를 오다 노부나가를 쓰고 덱 하나는 뭐 레오를 쓴다 이렇게 그렇게도 할수 있겠네요. 어차피 지금 연소 관련 액티브 스킬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왔죠. 바로 중국 사이트입니다. 혹시 제갈량 얘기가 있나 좀 찾아보았는데, 있었어요. 일단 라인업 추첨이거든요. 추천인데.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다 노부나가의 제가 이제 선덕 해가지고 추천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덱은 여기 있는데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라그나를 썼네요. 요거 라그가 아니더라도 프레드리가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거 리차드는 원래 리차드가 아니라 이거 투생인데 중국 버전에서는 리차드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거의 우리가 아는 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 이세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죠? 이건 유방인데 이건 표트르입니다. 우린 표트르를 아시면 돼요. 이게 중국 버전은 조금 바뀝니다. 영웅이. 항우는 얘는 항우인데 항우가 리차드 1세예요. 그냥 이영표, 이영표, 이영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랄이 들어갔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랄이 들어간. 제가 요거 사실 참고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덱이 나와버렸네요. 보시면 돌진, 돌격 하나에다가 제갈량과 이제 탱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보헤미안 수레바퀴 이게 아마 저걸 거야. 요거 후스파 외건인 것 같아요. 아님 말고 보헤미안 수레바퀴 뭐야? 예비군 동원령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병사동원령입니다. 병사동원령. 몽골치슈에는 뭔지 모르겠네요. 뭔가 페르시아 건바퀴 전차. 이거는 이제 칼날 그 전차. 그리고 돌격 낫전차 이거일 거예요. 요거고 콤보 스탠스는 그 A급 스킬 그거일 텐데. 이 스킬을 모두 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갈 필요는 없을 거고. 일단은 병종이 방패네요. 방패로 가고 있고. 이런 느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주 좋은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확실히 좀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어요. 템포가 느려요. 템포가 느린데 돌격댁은 템포가 빨라야 된다. 좀 아이러니하죠? 셋을 깎아서 가져온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지능이 높은 애들이어야 좋다라는 점이 또 걸립니다. 지금이 그렇게 지능이 높은 애들이 많진 않단 말이지. 뭐 여기는 오시리스 부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프레아 눈물 딱 있죠. 아 그냥 보면 다 알아. 그냥 보헤미안 마차 요새 딱 그거네요. 저 뭐야 전략 부스파 1번 전략 요새 이거 맞는 것 같고 이 정도입니다. 일단 이게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뭐잘 싸운다라는 점.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상대 이제 전보 같은 걸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다. 나름 잘 싸운다.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이런 건 별로 없네. 이거 정도? 제갈량 알아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땐 베스트다. 중국 커뮤니티 내용도 저랑 큰 비슷하게 차이가 없고. 아, 이벤트에서 준대요? 오, 이벤트에서 준다고? 제갈량을. 제갈량 좀 애매하긴 한것 같아요. 애매해요.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땐난 힐이 필요하다 보거든. 탱, 힐, 딜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은 좀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가 스킬을 쓰는 걸 맞아주면서 내가 그 이득을 봐야 되는 챔프라서 힐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탱커는 무조건 필요하고 맞아주면서 차라리 딜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알맞다.